자, 290페이지 점유의 종류가 나오죠. 교재를 보기 전에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추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 선임을 추정해주고, 세 번째, 평온함을 추정해주고요. 네 번째, 공연함을 추정해줍니다. 주의할 점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하고 있으면 요네 가지 사실에 대해선 추정이 되므로 스스로 뭐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에 대해선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되냐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뭐라 그러냐면 자주 점유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합니다. 선이라는 말은 남의 물건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반대말은 뭐죠? 악의가 될 것이고, 평온이라는 말은 줄임말이에요.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 그래서 줄여서 평온이라고 하고요. 반대말은 폭력에 의한 점유입니다.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뜻입니다. 공연하다는 거. 반대말은 뭐냐면 폭력이죠. 음비에 의한 점유인데, 음비도 줄임말입니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해서 은비한 점유가 되고요.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죠? 유과실이에요. 이게 이제 점유의 종류인데요. 우리 교재는 뭐부터 나오죠?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부터 나옵니다. 그럼 의인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 점유예요. 조심할 것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메라를 훔쳤어요. 훔치면 저의 점유는 뭐죠? 자주입니다. 왜냐하면 왜 훔쳤겠어요? 가지려고.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뭐예요? 자주 점유지만 훔쳤기 때문에 뭐는 없는 거죠?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 없으면 뭐죠? 타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양가를 2번에서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구별해가지고 우측에 뭐죠? 판례가 나오는데, 자,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왜 점유를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그 사람의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라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가 되고요. 임대차라면 빌린 거잖아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판례 있죠? 줄친 거 읽어볼까요? 줄친 거 보시면. 자주 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어떻게요?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개시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인데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자주입니다. 자,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을 갖지 못하겠죠? 근데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어요? 가지려고.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훔친 놈도 무슨 점이라고요? 자주점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면 뭘 갖지는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어요? 가지려고. 따라서 매매가 무효래도 뭐요? 자주예요.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무슨 점인 거예요? 차주점인 거예요. 왜 남의 물건을 샀겠어요? 가지려고. 따라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앞쪽이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우리 판례가 좋은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이라도 매매라면 뭐예요? 자주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다른 말로 뭐죠? 악이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효다 그럼 뭐예요? 자죄. 무효임을 알면서 그럼 뭐예요? 타죄. 타인 소유물이다 그럼 뭐예요? 자죄.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하면 뭐예요? 타죄. 근데 이게 우리 민법의 유일한 부분인데 우리 판례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무효인 줄 알았다면 선의가 아니라 뭐예요? 악인 거죠. 왜 무효인지를 알면서 샀겠어요? 가지려고. 그럼 여전히 무슨 점에 대해? 자주죠. 자주 점유이지만 뭐예요? 악인 것이지. 왜 이것이 갑자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효면 뭐예요? 자주입니다. 무효임을 알면서 그럼 뭐예요? 타주예요. 타인 소유물이라도 뭡니까? 자주입니다.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그럼 뭐예요? 타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알면서라는 이 세 글자가 대단히 뭐죠?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교재를 보죠. 3. 점유자의 자주 점유 추정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점유자는 소유의사 자주 점유임을 추정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옵니다. 자, 판례 가지고 1번 권은의 성질상 자주 점유인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두 번째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점유 개시 원인은 뭐죠? 매매니까 일단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자주 점유가 들어오죠. 계속 보시면 그 매매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무효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 점유고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비로소 뭐예요? 타주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읽어보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매도인 게 아니에요. 타인 소유물이에요. 그 사람에게 처분권이 없어요. 그래도 매매를 통해서 점유했다면 뭐예요? 자주 점인 거다. 물론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했으면 뭐가 되겠어요? 타주가 되겠지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뭐냐면 자주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더라도 여전히 자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추정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려면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면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켜야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판례는 뭐냐면 갑은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의 권한을 주장했어요. 원래 자주점임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주장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추정받으니까.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의 권한에 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 권한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추정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밑에 2014년도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뭐죠? 국가가 들어갈 뿐이지 똑같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 2번.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인 경우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이라도 자주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 점유했으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밑에 세 번째 줄.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뭐라고요?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어떻게 해요?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됐다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 점유인 거죠. 오른쪽에 또 보시면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라고요? 알면서. 그러면 알았으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준 거죠. 그 다음에 또 판례도 보시면 1999년 판례입니다. 매매 대상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요. 그 땅을 샀는데 옆 땅을 침범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타인 소유물인 거죠. 그럼 이것도 만약에 모르고 샀다면 무슨 점이요? 자주고 뭐니 알았으면 뭐요? 타주인데 계속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럼 결국은 뭐예요? 뭐예요? 타주 점에 해당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 판례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의 땅에다가요, 을이 허락도 없이 아버님을 모시는 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갑의 땅에 이제 뻔히 알면서 묘를 썼으니까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91년도 판례는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은 뭐죠? 이름 빌리는 거죠? 명의신탁이 뭐라고요? 이름 빌리는 계약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요. 장관 한번 해보래요. 근데 장관 하려면 뭘 나가야 돼요? 청문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보다는 수석비서관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석비서관은 청문회 안 합니다. 같은 장관급인데 장관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청문회 해야 되고. 청문회 하면 완전히 뭐죠? 완전 개털리죠. 그죠? 개털리게 되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땅 많은 것도 문제가 돼요. 그잖아요. 맨날 뭐 나옵니까? 뭐 왜 농사도 안 지면서 금산에 땅이 5천 평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요거도 먹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청문회 나오기 전에 다 뭐 하려고 나오고 뭐 하겠어요? 숨기겠죠.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지는 거는 숨기다 못 숨긴 것만 밝혀지는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래서 갑이 뭐예요? 땅을 숨기기 위해서 친구인 을과 만나서 야 네 이름 좀 빌리자. 이게 뭐예요? 명의 신탁 계약이고 이름을 빌려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갑을 우리가 뭐죠? 명의 신탁자고 을을 우리가 뭐죠? 명의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을은 이 땅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그죠? 이건 단순히 뭐예요? 이름만 빌린 거지 소유권 넘겨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죠? 갑의 것이고 만약에 을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점인 거예요. 왜요? 남의 땅에 이제 뻔히 어떻게 알잖아요. 그래서 명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14년도 판례도 위에 있는 판례에 대동소이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판례를 개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거고 문제를 풀고 판례를 이해하는 도구는 뭐죠? 요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끝이에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좌측에 요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 뭐예요?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자 있는 점유. 이렇게 되고요. 교재 내용 안 읽어봐도 돼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자 있는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는 점이죠. 왜요? 점유권이란 훔쳤든 빼뒀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니까 이런 하자 있는 점유자들도 다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지. 갑자기 얘네들은 점유권이 없다라는 이상한 생각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3번 민법의 추정 규정 해가지고 첫 단락은 뭐죠? 요 네 가지가 추정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편 서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뭐죠? 악의 점유자로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열심히 재판했는데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라면 요 물건을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해 주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뭐로 바뀌냐면 타주 점유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판례는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로 봐요.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에서 패소하면 점유자에게 뭐가 생겼어요? 인도해 줄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패소할 때부터 뭐가 돼요? 타주로 바뀌는데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바뀐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해 줄 의무는 패소 판결이 확정해야 발생하지만 내 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사실은 언제부터 알게 된 거예요? 소송을 제기 당했을 때부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바뀌고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뭐죠? 패소 판결 시부터 바뀐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풀어보죠.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라고요? 알면서 토지를 매수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5점. 2번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에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뭐죠? 타주 점유고 3번 타인의 토지의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게 그 점유도 뭐죠? 타주 점유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남의 땅인지 뻔히 아니까 답은 3번이죠.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팔았는데 매매 대금을 다 받았다면 매도인에게 뭐가 발생했어요?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했죠. 그러면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켜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선이고요. 아버지가 악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악이고요. 아버지가 자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자주고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인 거예요? 타주인 거예요. 왜요?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예요? 승계시키거든요. 따라서 5번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타주인 거예요. 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으므로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당의 부동산에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설명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원시취득, 승계취득 요약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296페이지 점유 승계 효과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5년을 점유했고요. 을이 그거를 승계받아서 5년을 점유했어요. 아, 근데 을은 예를 들어서 선이지만 을은 선이지만 갑은 악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민법은 을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을은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에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뭐가 승계가 되냐면 하자가 승계가 되므로 만약에 을이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악의 20년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는 전점유자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뭐가 돼요? 승계가 된다. 따라서 이 사례는 을은 악의 20년을 주장하거나 선이 5년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갑에서 을로 점유가 승계된 이유가 상속이라면 이때 을은 자신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 없고요. 항상 악의 20년만 주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무엇도요?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예요? 승계시키니까. 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판례 일단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점유권의 소멸도 한번 읽어보실 때 설명드릴 건 없어요. 넘겨보시면 29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점의 효력이 나옵니다. 1번 점유의 추정적 효력에서 1 점유의 태양은 또 나와 있죠.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선이 평원 공연함이 추정이 되고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2번 점유의 계속은 뭐냐면 점유를 시작한 때와 끝나는 때를 입증하면 중간에 점유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권리의 적법 추정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좀 첨부를 하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이 권리를 동글뱅이 쳐가지고요. 밖으로 뽑아서 소유권으로 바꿀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감 잡히시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찌질의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음으로써 소유자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예요? 추정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규정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규정은 통산에만 적용되는 거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빌딩의 5층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좀 부티나게 생겼지만 야, 저 인간이 이 빌딩 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고요.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진 않고요.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대표해 줍니다. 대표해 좀 이따 풀어볼게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점유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는데 일단 지금 보려고 하는 점유자 회복자는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내고 나머지 부분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중요하긴 한데 요거는 점유권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유권 취득 시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적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이지 독자적 문제가 잘 나오진 않고요. 독자적으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부분은 뭐죠? 점유자와 회복자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됐어요. 이때 두 사람 간의 문제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을 대입하면 안 돼요. 전세권자를 대입하면 안 돼요. 유치권자를 대입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차 규정이 있고요. 유치권에서는 유치권의 규정이 있고 전세권에는 전세권에다가 개별적 규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유치권자, 임차권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얘는 임차인, 돌려받는 사람 집주인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이해하시는 순간 문제는 무조건 뭐예요? 틀리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기억하고 싶다면 차라리 누굴 기억해요? 훔친 사람을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누굴요? 훔친 사람.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노숙자인데 겨울이 돼가지고 살 집이 없어서 헤매고 다니다가 미분양 아파트가 있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안 잠겨 있어요. 웬 떡인가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몰래 살다가 두 달 살다가 쫓겨났어요. 점유자 뭐죠? 회복자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샀는데 문제는 동호수가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잘못된 집으로 이사 갔어요. 관리사무소에 그것을 좀 말려줬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도 별말 안 하고 뭐죠? 키를 주는 바람에 엉뚱한 집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살다가 나중에 뭐죠? 잘못 들어간 사실이 밝혀져서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됐어요. 요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접근할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뭐라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과실이 발생했을 때 이 과실은 누가 갖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한자를 쓰는 이유 아시겠죠? 고의 과실할 때 그 과실이 아니에요. 열매가짜입니다. 열매가짜. 자, 이 과실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불로소득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데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 법에서는 뭐죠?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천연과실. 제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암짓도 안 했는데 가을이 되니까 사과가 열려요. 이런 건 뭐죠? 천연과실. 제가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옆집 개하고 눈이 맞아서 새끼를 낳았어요. 뭐 강아지. 소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짜요. 닭을 키우는데 아침마다 달걀, 계란을 얻어요.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죠? 천연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 무슨 말이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해주는 불로소득을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 이자죠.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돈 빌려줬더니 세상에 뭘 줘요? 이자를 줘요. 그죠? 또 차임 치료죠. 제가 건물 빌려줬더니 뭘 내줘요? 월세를 주고 땅을 빌려줬더니 뭘 줘요? 지를 준다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얻게 되는 거니까 뭐죠? 불로소득이고 뭐가 되는 거죠? 법정 과실인 거예요. 월급은 과실 아니에요? 뭐가 아니니까요? 불로소득이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과나무의 사과는 과실인데 조심할 것은 1년 농사를 저어, 사과 농사를 저어가지고 이만큼의 소득을 얻었다. 이거 과실 아닙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가는 다 뭐요? 노동의 대가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사과 농사가 짓는 분의 소득 중에 극히 일부, 아무 짓도 안 해도 얻게 되는 기본적 소득만 뭐로 가는 거예요? 과실로 가는 거고요. 과실은 뭐예요? 불로 소득을 의미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용어 정리고. 결론이 이렇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만약에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차임이나 지료를 뭘 내야 돼요?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노숙자인 제가 두 달 몰래 살다가 쫓겨날 때 두 달치 차임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숙자인 저는 남의 집인지 뻔히 알면서 들어간 뭐예요? 악의 점유자니까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그럼 저는 남의 집인지 모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선의의 점유자니까 두 달 살다가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두 달치 뭘 낼 필요는 없어요? 월세는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여기 기본적인 틀이에요. 일단 추가될 것은 뭐냐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은 반환하고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변상해 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나와요. 좀 추가를 좀 높아 추가를 할 것은 뭐냐면 교재 300페이지 오시면 판례가 나와요. 자, 이거 어렵게 판례요.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법은 선이면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이면 뭐요? 과실수취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사람은 과실 수취권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실 수취하기 위해서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선인데도 과실이 있어서 과실 수취한 경우에는 이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뭘 입히는 거예요? 손해를 입히는 거니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나무가 갑의 소유가 아니라 을의 소유란 말이죠. 근데 갑은 이 나무가 을의 소유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선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을의 나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갈에 대해서 이 나무에서 사가 두 박스를 땄어요. 두 박스를 따가지고 자기 마당에다 어떻게 해요? 쟁여놨더니 을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뭔데 내 나무에서 나무를 따냐? 아, 사과를 따냐라고 막 지랄거리면서 요 사과를 달라고 요구해요. 이때 갑은 을에게 사과를 줄 필요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사원이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 수취권이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갑이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이유로 을에게 사과를 안 주게 되면 을이 뭘 입어요? 손해를 입죠. 뭐 때문에? 갑의 과실 때문에. 그러면 과실로 타인에게 뭘 입힌 거예요? 손해를 입힌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선이란 이유로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 상대방은 과실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안건의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훼손이 됐어요. 일단 멸실훼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에 대해서 일단 둘로 나뉩니다.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때는 책임을 안 집니다.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점유자에게 뭐가 발생하냐면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인 제가 몰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노숙자인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자에게 뭐가 없다면요?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인 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깝죽대다가 불 냈어요? 그러면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으니까 그때는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선의이고 and 자주 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악이거나 또는 타주 점유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and 또는이에요. 선이이고 자주 점유야 뭐죠? 현존 이익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선이라 이다 하더라도 무슨 점유라면요?
타주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자주 점유라 하더라도 악이라면 뭐에 대해서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아파트를 산 사람인데 잘못 들어가서 살다가 과실로 불을 냈어요. 그럼 저는 아파트를 산 사람이니까 무슨 점이요? 자주죠. 그저 샀으니까, 매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남의 집인지 몰랐잖아요. 그럼 뭐죠? 선이죠. 저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뭘 지면 돼요? 책임을 지는 데 되고. 노숙자인 제가 집에 들어 살다가 불 냈어요. 그럼 노숙자는 남의 집인지 뻔히 알았으니까 뭐죠? 악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를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A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지금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갑의 건물이 아니라 을의 소유거든요. 이런 거 생각할 때 누굴 생각하라고요? 집 샀는데 잘못 들어간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갑은 선이입니다. 남의 건물인지 모르고요. 무슨 점이냐면 자주 점이에요. 자, 첫 번째 주의할 점인데, 이런 상태인데 어느 날 병이란 놈이 지나가면서 이런 거지 같은 세상 해가지고 방화하는 바람에 건물이 홀라당 불탔어요. 근데 갑이 다행히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얼마를 받았냐면 1억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건물 가치는 얼마짜리냐면 1억 5천짜리예요. 이랬을 때 갑이 을에게 1억을 줘야 되나요? 1억 5천을 줘야 되나요? 아니면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을까요? 자, 1번 1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1억 5천을 줘야 하거든 생각하시는 분, 3번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1억이에요? 정답은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가 정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책임의 전제는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이 있어야죠. 그잖아요? 병이 방한 거는 갑에게 아무런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은 을에게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요? 을이 병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병이 방한 것이 아니라 갑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을은 갑은 을에게 얼마만 주면 돼요? 1억만 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이고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라면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주면 되는 거니까 항상 전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교재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나와요. 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과정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그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인데, 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데요. 필요비는 뭘 말하냐면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나 수리비를 말해요. 유익비는 뭘 말하냐면 이익이 있는 비용 해가지고 계량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고쳤으면 뭐죠? 수리비니까 뭐죠? 필요비. 보일러를 최신식 보일러로 바꿨어요. 그럼 뭐죠? 계량비니까 뭐가 돼요? 유익비가 되는 거죠. 지붕에서 물이 새요. 물 새는 걸 뭐죠? 막았어요. 수리비니까 뭐가 돼요? 필요비. 지붕을 싹 드러나고 최신식 지붕으로 바꿨어요. 그럼 뭐죠? 계량비 뭐가 돼요? 유익비가 되는 거죠. 일단 이 비용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이든 악이든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이 점유자도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필요비 유익비를 점유자는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 시 청구하게 돼요. 언제요? 반환 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임대차 할 때 비교할 거예요. 아무튼 비용은 선악 불문하고 청구하고요.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청구하게 됩니다. 자, 필요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오히려 필요비는 누가 청구하냐면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돼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제가 아파트를 잘못 산 사람이에요. 선이죠. 두 달 살다가 쫓겨날 때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차임을 뭐 하잖아요?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차임을 지급했다는 말,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은 뭘 수취했다는 거예요? 과실을 수취했으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집주인에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노숙자예요? 노숙자인 제가 살다가 쫓겨날 때는 과실수취권이었으니까 차임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죠. 차임을 지급한다는 말은 과실을 수취하지 않았으니까 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필요비는 누구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인 제가 쫓겨날 때 월세 차임을 지급한다는 말은 순서가 뒤바뀌었으니까 뒤바뀌었지만 돈 주고 빌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수리비 뭔가를 수리했다면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를 잘못 사서 엉뚱해 들어간 사람 선의 점유자라면 쫓겨날 때 뭐죠?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달 동안 공짜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는 과정에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뭘 못하는 거예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뒤바뀌긴 하지만 이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 뭐죠? 정당한 거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필요비는 오히려 누가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유익비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익이 현존한 경우에 회복자는 지출 비용이나 또는 증가액 중 아무거나 회복자가 선택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보일러를 최신식 보일러로 바꿨어요. 그러면 개량한 것입니까? 유익비잖아요. 그런데 현재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냐면 100만 원으로 평가된단 말이죠. 그런데 물어본 거죠. 얼마 들었습니까? 보일러 바꾸느라고. 그랬더니 얼마 들었냐면은 150만 원이 들었대요. 근데 문제는 원래 그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가 얼마짜리냐면 70만 원짜리 보일러였다면 70만 원짜리를 띄어내고 얼마를 들였어요? 현재 얼마예요? 100만 원이라면 증가액은 얼마인 거죠? 30만 원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150만 원을 들여서 70만 원짜리 보일러를 뭐예요? 바꿨는데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로 평가돼요? 100만 원으로 평가된다면 지출 비용은 얼마예요? 150만 원이고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30만 원이고 회복자 입장에서는 150만 원이나 30만 원 둘 중에 아무거나 뭐 하면 돼요?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니까 얼마 주겠어요? 30만 원만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이 이 상한 기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뭐예요? 유익비잖아요. 그래서 필요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한다 그런 거죠. X가 되면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출제 경향이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요 비용에서 아주 시험 문제를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 부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정리하시면 돼.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우측 칸에 나와 있는 판례도 같은 취지예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대페이지가 나오는데 대페이지 풀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종합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돼지 농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30마리 키우는데 을도 이웃에서 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을 농장에서 키우던 암돼지 한 마리가 무슨 돼지요? 암돼지 한 마리가 기어서 갑의 농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요 돼지가 자기 돼지하고 뭐예요? 섞이는 바람에 을돼지인지 모르는 거죠. 선이죠. 그 다음에 지가 기어 들어온 거잖아요. 갑은 뭐죠? 무과실인 거죠. 10시 선이 무과실이기 때문에 갑은 열심히 암돼지를 사료를 먹여서 열심히 뭐예요? 키웠더니 암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타스 12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째졌는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지 돼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첫째, 갑은 을에게 엄마 돼지, 암돼지를 반환해야 될까요? 반환할 필요가 없나요? 반환해야 되겠죠, 그죠? 쥐가 지어두는 거다 누구예요? 을 거니까요. 두 번째, 을이 또 뭐라 그러냐면 내 돼지가 난 새끼니까 새끼 돼지도 달래요. 요 새끼 돼지, 갑이 을에게 반환해야 돼요? 반환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서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해요? 색 엄마 돼지만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열받은 거죠. 그래서 갑이 야 인마 그 돼지가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아나? 사료값 내놔. 사료값 달라고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새끼 돼지는 누가요? 갑이 갖고. 그죠? 다만 갑은 을에게 뭐냐? 사료값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이게 공평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의 농장에 들어온 돼지가 숫돼지면 숫돼지가 뭐 날 일은 없어요? 새끼 날 일은 없으니까 숫돼지는 을이 어떻게 해요? 가져가야 돼. 그동안 사료값은 뭐 해야 돼요?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원주택을 살고 있는데 자꾸 옆집 닭이 아침마다 우리 집 마당에 와서 달걀을 낳아요.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한 거. 자,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악이잖아요. 옆집의 닭이잖아요. 나는 옆집 닭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저는 뭐예요? 아기 점유자고 아기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니까 달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달걀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먹었다가 뭐죠? 돈 물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나도 몰랐는데 옆집 닭이 우리 집 닭장에 들어가서 그동안 달걀을 낳고 있었어요. 그럼 먹어도 되는 거죠. 왜요? 선의의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을 공부할 때 어떤 생각까지 만드냐면 아이씨 그지같이 이따게 쓸데없는 거 뭐하러 하지? 아니에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쓸데가 있는 거고 민법 규정에 따라서 사건 행위라는 것이 뭐죠? 가장 공평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니까 다 뭐죠? 받아들이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대표이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5조 302페이지입니다. 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되는데 맞는지 좀 이따 볼 거고 2번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이익이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유익비죠. 그죠? 유익비. 필요비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따라 답은 뭐예요? 3번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2018년도 문제잖아요. 28회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는데 아주 헷갈리게 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해해 두셔야 되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좀 이따 볼 거고.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점유자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의 과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책임 있는 사유라는 말은 점유자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의 과실이 있다는 얘기니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타주죠. 타주면 뭐예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선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점유보호 청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